오늘은 거창에 있는 사과 테마파크에 왔습니다. 갑시다. 사과 테마파크 예전에 많이 왔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지 둘러보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사과 이렇게 많이 열린다. 와, 이 나무 하나에 사과 이렇게 많이 열리나? 알았어. 예쁘다, 사과. 조그맣고, 와, 빨갛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열린다. 나무 조그만데. 사과 테마파크니까, 바닥에 막 다 사과야. 미니 사과. 줘봐. 요런 사과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좀 크다. 그래, 이렇게 커야지, 사과가. 다, 종류가 왠지 다른 것 같아, 사과 종류가. 요런 사과도 있고요. 아유, 이런 게 내가 문을 닫아서 우리가 보는 거겠네. 여기 이건 더 작다. 점점 작아지고 있어, 갈수록. 와, 사과 이렇게 많이 열려? 바닥에 있는 여기에서 속가주잖아. 아니, 원래 속가주야 크게 열리나? 안 속가주도 지금 이런 거야? 한 놈만 키워요. 옥수수 봐, 진짜 크다. 여기 키가. 사과 또 있고요. 이건 뭐야, 이건? 아니야, 이건 뭐 설마 이게 사과겠어? 아, 이게 사과라고? 사과인데? 아니야, 이건 뭐, 이거 뭐 그런 거 아니야? 오미잖아. 야, 생긴 것도 사과 아니잖아. 형, 이런 무식한 놈들, 무식쟁이들, 이런 무식쟁이들이랑 여기 왔습니다. 자, 여기 백설공주랑 사진 찍읍시다. 하나, 둘, 셋. 우리 난쟁이 집 가봤지? 올랜도에서. 올랜도에서 타봤잖아. 난쟁이가 막 탄광에서 일하고. 그 다음, 이 건물이구나. 사과. 사과가 예쁘게 생겼어. 사과 테마파크 사과관입니다. 사과관. 됐어, 이제 벗어. 넌 오늘도 사과처럼 예쁘다. 뭐 있다고? 토마토가 있어. 사과잖아. 사과를 먹으면 어디에 좋나요? 아, 당연히 좋지. 과일이 비싸서 그렇지. 사과가 종류가 이렇게 많아. 체험장? 체험 하나 할래? 아니, 하고 싶은 말해.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고. 냄새, 피자 냄새 맛있게 난다. 엄마 안에 들어가면 피자 냄새. 자, 이전 시실 갑시다. 자, 그 다음은 거창사과 미래연구실. 미래연구실 먼저 가봅시다. 미래연구실. 맛있다, 거창사과. 이거 좀 틀어주지. 나오네. 이런 데 오면 사과를 딱 하나 입에 넣어보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양한 거창사과.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새콤달콤. 아, 이거 테스트 하는 거야, 테스트. 뭔데? 당도 얼마나 단지 테스트 해볼 수 있어. 이거 봐봐, 해충. 벌레가 있는 거야. 벌레 볼 수. 보는 거야, 그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옆에 벌레 볼 수 있어. 벌레 있어. 옆에 움직이면서, 처음부터 봐봐. 그래. 한 번씩 보고, 손 조심하고 옮겨야 돼. 형, 한 번 보고 나 볼 거야. 봤어? 옆으로. 싸우지 말고. 그 다음 사과 향기를 맡아보세요. 향기가 나나 여기서? 버튼 누르면? 안 나는데? 귀농을 해야 되나? 나 농사 좀 관심 있어. 관심만 있지.
스마트팜 몰라? 스마트팜? 카페 가봅시다. 사과로 만든 요리가 있어요. 사과 산적, 사과 강적, 사과 스낵. 그리고 과자 만들 수 있어. 장아찌, 사과 마리, 사과 튀김. 카페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사과 말랭이 비빔밥, 영양밥, 찹쌀떡. 소풍 오면 밥 먹으라고. 아주 처음에는 카페 했나 보다. 반말이랑 다 있고 지금 안 하나 봐. 애들 오면 아니면 뭘 줄 수도 있어. 컵 만들기도 했나 봐. 여기서는 지금 안 하나. 지금 안 했고요. 자, 아무튼 내려가 봅시다. 밥 안 먹었으면 체험하면 되는데. 잼민이병. 잼민이병이 있어? 네가 잼민이잖아. 네가 사고한테는 병인 거야? 이건 장수풍뎅이고, 장수풍뎅이가 사과를 돌로 만든 사과를 다 먹어버렸네. 엄청. 다음 여기는 뭐예요? 천적생태과학관. 곤충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야? 증강현실 트릭포토존 이랬대. 아빠. 저 잡아당겨봐. 오! 오! 리얼하다, 리얼하다. 다음 가보자, 다음. 나비 잡는 거. 다음. 나비가 돼볼 사람. 오, 나비다. 가봅시다. 나 여기서 그거 본 적 있어. 장수풍뎅이 애벌레 만져. 그 여기 애벌레 만져볼 수 있고 옛날에. 가봅시다. 여기 보고 가자, 천천히. 눈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입구부터 볼 게 많네. 파리지오. 미모사, 아까 본 거. 애벌레와 번데기를 찾아보세요. 여기 찾았다. 아, 그건 번데기 뭐. 여기 있잖아. 아, 애벌레. 아, 진짜 신기하다. 장수풍뎅이. 여기 아무것도 없네. 있어, 사고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 주진 않았겠지.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장수풍뎅이야? 네. 이건 사슴벌레? 사슴벌레.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덮였다. 살짝 빼, 살짝 빼, 살짝. 아, 오케이. 됐어, 찍었어요. 언니 거기 방금 찍었고요. 활동지 하자, 아이들아. 활동지 찾아가고 한 분씩 하면 돼.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하면 돼. 지금 활동지를 하면 선물을 준다 그래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자. 뭐야? 뭐야? 봐봐. 보여줘야지. 왕세줄 나비의 겨울을 나는 동안 유충은 뭐처럼 위장하고 있고. 왕세줄 나비를 찾아야겠네. 그거야? 거기 있네. 나무 껍질로 위장했대잖아. 이렇게 나무 껍질로. 나무 껍질. 여기 껍질을. 우리 딴지 천재인가 봐. 어떻게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재밌지? 재밌다. 곤충 박사 될 거잖아, 우리 뚱땅이, 그지? 1단은? 1단은 있고 2단은 뭐야? 3단은 뭐야? 없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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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주 집중해서 이거 과제를 주니까 애들이 아주 집중을 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고. 이렇게. 와, 진짜 작다. 돋보기로. 돋보기로. 볼 수 있고. 현미경도 있고. 뭐 도와줄까요? 17번. 17번이요? 문제가 뭐예요?
잡아! 나비를 잡아! 단몸가 아저씨! 잡아! 됐다. 가자. 이게 솜이야, 솜. 이불 만드는. 그래, 이불 만드는 솜. 이제 곤충 체험관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재밌죠? 여기 되게 재밌다.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뭐야? 여기 나비 정원이래요. 진짜 나비가 많다. 나비 정원이라. 우와, 나비 큰 거 봐. 까만 나비 봐봐. 곤충 체험관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와봤지. 그래? 여기는 물방개, 장구애비. 개아제비. 아, 여기는 없네, 없네, 없네. 닥터피쉬 있어, 닥터피쉬. 거기 없어, 없어. 닥터피쉬만 봐. 자, 여기 원래 드론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안 되네. 안 하네. 여기 드론 체험을 원래 하는데 숙벌은 안무인데. 암컷, 수컷 있잖아. 벌, 옛날에 벌 여기 키웠는데 지금 벌 죽었나 보네. 자, 별로 뭐 많지 않네, 곤충이. 오늘 거창 사과 테마파크 사과관이랑 천적 생태과학관 구경 잘했습니다. 입장료도 무료였고요. 아이들이 체험하고 활동하는 게 많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창에 아이들과 오신다면 꼭 들러보세요. 안녕. 안녕해줘요.